밥을 먹어라! 몇 줄 기다려서 밥은 딱 나와요. 아! 예바오 식사 준비 완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별난간식 뭔가 다들 눈치채셨을란가? 맞아! 오늘 제가 준비한 별난간식은 바로 짜잔! 투바오 별난간식! 와! 투바오가 좋아할 만한 그리고 약간 투바오 느낌 나는 간식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얘들아, 나 열받은데 죽 순 좀 주라. 죽 순 먹어야지 조금 기운 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하나씩 한번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을까? 일단은 우리 대나무 먼저 먹어볼까요? 요거 자, 대나무 밥! 야! 오, 대나무의 향이 아주 풀풀풀 나! 이걸 이렇게 한번 손가락 꾹 눌러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밥이 이렇게 나와! 밥! 자, 대나무 밥의 맛은 어떨까요? 아, 오! 되게 쫄깃쫄깃하다? 대나무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대나무의 향인가? 나 열봐 엄청 건강해질지도? 여러분들 이거 약간 네즈코가 입에 물고 있는 것 같잖아. 나 네즈코 입! 나 대나무 밥 한 번 추가요. 예! 뭔가 나오는 봄이 약간 응가 같기도? 안 돼! 이거 먹을 거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은은한 대나무 향이 입혀져서 진짜 나 여기 대나무 숲에 들어있는 느낌? 자, 이제 옐바오 공주가 먹을 거는 짜잔! 판다 젤리! 이렇게 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귀엽죠? 아! 젤리바오의 본체다. 와, 무슨 맛이지? 안에 딸기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은은한 딸기 향이 나면서 은은한 이 불량식품 맛, 이 중간이 없는 이 맛들. 너무 건강하고 너무 안 건강한 이 중간이 없는 맛 어쩔 거야? 우리 젤리바오는 귀엽긴 하지만 너무 불량했다! 불량바오로 바꾸자, 너 이름. 자, 다음은 대나무 잎을 한번 먹어보겠슈? 여기에 제가 놨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수세미바오, 수바오입니다, 수바오. 제가 길 지나가다 너무 귀여워서 사왔거든요. 오늘 영상에 꼭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수바오, 망간부, 망간부. 옐바오, 대나무 잎을 먹어라! 이 끈에 풀어서 오, 대나무 잎에 쌓여있는 밥이에요. 얘도 밥인데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무난하게 건강할 것 같다. 옐바오 오늘 건강해졌다가 안 건강해졌다가 이럴 것 같은데 옐바오! 아! 와! 이게 대나무 향이 더 많이 난다. 근데 맛은 똑같아. 그냥 찰밥인가 찰밥? 저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옐바오는 흰쌀밥을 좋아하는 편인 듯? 옐바오에게는 대나무에 흰쌀밥을 해가지고 주세요. 싹싹 긁어 먹을 자신 있다고? 투바오 하면 이제 죽순이 생각나죠. 한번 죽순을 한번 먹어봅시다. 이렇게 제가 죽순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약간 절여진 죽순이라고 해요. 고추 장아찌 냄새가 나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른 맛이거든? 한번 하나씩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죽순 껍데기를 똑까똑까똑까. 죽순 장아찌 옐바오가 먹어보겠어. 아! 고추의 얼얼한 맛이 죽순에 잔뜩 배웠어. 아, 옐바오 너무 힘들다는. 아! 아! 뭔가 맛이 이상해. 옐바오 취향은 아니야. 이 알싸하게 되게 맵다. 이게 약간 고춧가루 같은 게 묻어있던 죽순이거든. 얘는 또 다른 거야. 고춧가루 같은 게 껴있어 있어. 이거 봐, 소스 같은 게 막 묻어있어. 아까랑 맛이 조금 다를지 먹어볼게요. 아! 얘는 고춧가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더 매울 줄 알았거든요? 와, 생각보다 얘는 덜 매워. 아깝게 좀 매웠는데 쟤 좀 불맵네? 근데 씹는 식감은 되게 재밌다. 오! 되게 재밌는데 찾아서 먹고 싶진 않은 맛이야. 짠! 이번에는 귀여운 판다 푸딩빵! 중국에서 직접 직구를 한 우리 빵바오거든요? 여기 겉에는 약간 푸딩 재질이고 여기는 약간 카스텔 같은 빵이에요. 옐바오는 빵바오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이거야. 옐바오는 빵이 더 좋다고요! 아!
젤리와 푸딩 사이에 있는 어딘가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 느낌. 아우. 빵도 진짜 맛있어. 우리 빵 나오? 빵은 맛있다. 이번에 나는 솔로에 우리 상철님께서 입은 이 푸마오 티셔츠를 제가 이제 직후에 가서 구매했거든요. 어때요? 멋있죠? 나 푸마오 티셔츠도 있는 열바오라고. 푸마오 다시 돌아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갑자기 영상 편지? 그런 의미로 대나무 대통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나무가 동동동동동 이러면서 이제 대나무가 쌓여 있잖아요.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통으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 밥을 한 이 대통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대나무다 이 말씀이지? 하! 잡곡밥이 들어있습니다. 잡곡밥. 얌. 오! 좀 순위를 매기자면 이게 대나무 향이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대나무. 이 순으로 대나무 향이 이제 달라요. 죽순을 반찬으로 막 먹으면은 이게 완벽한 대나무 푸마오 정식이 아닐까요? 대통밥에 반찬으로 죽순이 가는 열바오 죽순이 가. 아우. 밥이랑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죠? 밥에 이 심심함을 이 죽순이 약간 잡아주는 느낌. 이만한 반찬이 없다 이 말씀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열바오가 가장 기대한 푸공주 젤리!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푸공주 젤리가 나왔더라고요. 아기 판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이래요. 아 너무 귀여워! 여기에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해요. 열바오는 어떤 귀여운 피규어를 뽑을 수 있을지? 어? 뭐야 젤리? 난 젤리가 가득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젤리가 이게 끝이었어. 이것이야? 맛있다. 맛있는데? 과연 어떤 팬더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예! 짠! 아! 이렇게 귀엽게 엎어져 있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게 너무 하찮고 귀여워. 그쵸 여러분? 너무 귀엽죠? 우리 옐링이들이 우리 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무슨 바오라고 지을까요? 옐링이들이 지어줄 친구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 친구는 옐언니가 한번 이름을 지어줘 볼게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야! 우와 잠깐만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팬더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하면 포동바오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이 배가 굉장히 포동포동하고 귀엽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이름을 포동바오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숙제. 얘 이름 뭘로 지을 거야? 얘는 포동바오고 얘는 이 여러분들이 지어줘야 돼요. 자 댓글로 다 볼 거야. 빨리 지어줘.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열바오가 푸바오 정식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 열바오는 이 죽순이랑 대나무는 별로 취향이 아니라서 조금 힘들었는데 우리 푸바오는 편식도 안 하고 참 멋진 팬더였어. 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본 푸바오 정식 중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하나씩 꼭 정해주시고 아까 봤던 이 친구의 이름을 꼭 지어주세요. 땡땡바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합니다.